안녕하세요. 제주 커플의 준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고 지금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미도리에게 살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죠. 짜잔!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화장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집이 너무 좁아서 화장대가 따로 없었어요. 지금 미도리가 그래서 어떤 상태로 화장을 하냐면, 아, 처참합니다. 지금 여기가 테이블도 아니고 그냥 TV 다이에요. TV 다인데 여기다 거울을 놓고 이렇게 뭐 이런 케이스들은 참 잘했지만 이게 이런 다이에 있으니까 너무 뭔가 마음이 아프다.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근데 뭐 불평 하나 없이 이렇게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화장대를 놓을 만한 자리가 딱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미도리 몰래 제가 화장대를 하나 사봤습니다. 미도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현재 요가를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좀 떨리기도 하네요. 일단 이 위에 널브러져 있는 화장품들부터 제자리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사왔습니다. 지금 아직 집이 정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집은 최대한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열면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거울을 따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요즘에 풍수지리에 빠져 있는데 현관 쪽을 바라보고 거울이 나와 있으면 뭐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럼 옮겨볼까요? 완전 맞춤이요. 맞춤 사이즈가. 짜잔. 자, 여기서 이렇게 열면 화장대가 되고 이렇게 닫으면 수납장이 됩니다. 저희가 온수매트는 밑에다 깔아야 돼서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의자부터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저희가 집에서 쓰던 의자를 가져왔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 쏙 들어갔어요. 대박. 자, 그러면 지금부터 TV 다이에 있는 화장품들을 다 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되게 이쁘게 꾸며놨었어요. 물론 화장대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잘 꾸며놨었는데. 미도리, 이제 화장대에서 이쁘게 편안하게 화장하세요. 이렇게 군데군데 놓여있던 화장품들도 가져와서. 저의 마음이 제일 아팠던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비슷한 부류끼리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좋아하겠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밖에다 놓고 했었는지 모르겠네. 진짜 미도리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좋지? 처음부터. 좋지? 응. 야, 밑에 미쿨 있으니까 손에 넣구나. 미쿨이시다. 잠깐만. 잠깐 나를 믿고. 응. 눈을 감고 와봐요. 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 눈을 감고. 응. 자, 여기. 조심. 조금만. 더. 괜찮아. 안 부딪혀. 자, 응.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됐죠. 사이즈 뭐야 이거? 내가 응. 여기 앞에 있던 거 이렇게 다 넣어놨어. 어때? 응? 어때? 대박. 괜찮아. 응? 자, 맨날 화장대 없이 화장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번에 이사할 때는 화장대 해줘야겠다 싶어서. 어때? 괜찮아? 사이즈 예뻐이죠? 어떻게 이렇게 꾸몄대? 아, 인터넷에 보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놓으라 그래서 열심히 꾸몄지. 소이잖 진짜.
이제 내가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노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많이 사면 안 되겠다 했었지. 근데 필요한 만큼 사였었는데 소울이 씨 괜찮아 이제 사 사네 마음껏 사 드디어 네? 했다 소원 성취했다. 네, 그... 자기 맨날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필요한 것도 없다 그러고 하는데 응. 이사 선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가 심한 심지어 내가 풍수를 요즘에 너무 빠져서 거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그래서 그래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거 샀잖아. 에이 진짜 스포이자 진짜 아리가또. 몇 시간 걸렸어? 한 1시간 반 정도? 진짜? 2시간 걸린 것 같아. 아 이거 꾸미는 게 더 어려워. 아 나 이제 너무 덥다 이제. 더워졌어? 응 어, 화장해야 되겠다. 화장하러 가기 전에 잊은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